자,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날수록 numerous innovations, 수많은 혁명가들은, 아, 그 혁신들은 were made, 만들어졌다. 졌다, 그지? 자, 뭔가 끝났지? 네. 자, 이거 못 찍었어. 콤마. 그래서 뒤에 뭐로 연결되는 거야? making. 분사? 구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making으로.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자, 그 뒤에 있을 때 뭐, 그리고 만들었다. 자, 뭐를? Today's helmet. 오늘날의 헬멧을. Much safer and stronger. 더 안전하고. 더 많이. 훨씬. 훨씬. 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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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급의 강조 뭐는 안 된다? Very. Very는 안 된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강하게. 자, 해석은 지금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라고 좀 LI 붙어 안 붙어? 안 붙습니다. 안 붙지? 네. 그래서 여기 LI 안 붙는 거야. 네. 답은 무조건 뭐라고? 그 앞에 거. 앞에 거.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고 했지? 네. 자, 뭐보다? 카프카스 오리지널 디자인. 카프카 오리지널 디자인 보다. 오리지널 뜻이 뭔데? 원래. 그 원래. 본래의 디자인 보다. 알겠어? 네. 자, 여기 분사구니까 잘 알아두고. 자, 이거. 만약에 end면 it made 그치? 앞에 동사 보니까 과거니까. 그럼 이것도 해봐.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다지? 네. 그것이 뭐야? 어, 여기 그것이 아니네요. 아니, 그것을 해도 되네. day로 해도 되고. 그것이 가리키는 거 뭐야? 혁신. 요 혁신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헬멧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었다지. 자, 콤마 위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 네. 요거까지 알아두고, 요거 첫 번째는 이거고, 여기가 콤마면 ing 형태다. 그래서 네. 자, they are built. 그들은 지었다. They are built. 지어진다. 그들이 그럼 가리키는 뭐야? 그 혁신? 헬멧. 헬멧. 헬멧에 S 붙었어, 안 붙었어? 헬멧에 S 붙었어요. 붙었잖아. 네. 알겠어? 네. 저거 헬멧. 헬멧. 네. 자, 그럼 어떻게 돼? 뭐는? 그들은? 그것들은. 아, 헬멧들은. 아, build. 그 지어진다. 지어진다는 게 뭐야? 헬멧이 지어져? 만들어진다. 그래, 거야. 알겠어? 네. 뭐 하도록? To survive massive impact. 엄청난 충격에도 생존할 수 있고. 그래요. 엄청난 충격에도 생존하도록 만들어진다. 자, 뭐 하면서 remaining light enough. 가벼운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remaining light 해서 유지하다. 가벼움을 유지하는. 네, 가볍게 유지함으로써.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자, 유지하는 거니까 ing와 pp야. ing. 여기도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여기 거, 얘 없고 콤마 이렇게 찍어도 돼. 네. 여기도 분사구문 적고. 자, 그다음에 enough 같은 건 형용사를 어디서 꾸며 준다? 뒤에서.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는 무조건 알겠지? 네. 그다음에 enough to 구문이야. enough to 투부정사일 정도로 충분히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있어요. 네. 자, 투부정사의 뭐예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떤 형태로 표현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요? 뭐, 아이가 전치사? 전치사 뭐? 뭘 뒤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어, 소리야. 시부러. 자, 봐봐. 투 테러 라이 이즈로 해서. 말이다. 투 테러 라이 이즈로. 아.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다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지. 네. 자,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너가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for you. 알겠지? 전치사 for 플러스 뭐? 목적격. 목적격.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투부정사 앞에 for you는 뭐라고? 의미사? 주어. 주어니까 해석 어떻게 된다? 는니까. 알겠어? 네. 그래서 지금 뭐야 답이? For wearers. 네. 그럼 누가? 착용자들은? 은? 착용자들? 이. 뭐할 정도로? 스포츠를 플레이하거나 그들의 직업을 할 정도로? 충분히 가볍게 유지가 돼. 유지가 되는? 유지하는 동안. 그래, 충분히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견디도록 만들어지는 해. 만들어지는 해. 만들어진 해. 아, 헤이, 그들 그거. 만들어진 헬멧이야? 만들어진다. 진다. 동사인데. 알겠어, 모르겠어. 네. 해서 이거 잘 신경쓰면 적어.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서술형까지 나올 수 있어, 진짜. 네. 그래서 여기 enough 투구물에다가 would 있고 의미상에 주어도 있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another innovation is 또 다른 혁신은 자, 데디아라는 것이다. 알겠지? 네. 데디아니까 뭐야? 주어 동사 해야 되지.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지금 부사절 온 거지? 주어 동사 여기 있죠.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다. 알겠지? 네. 자, while이 동안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도 있지? 네. 뭐인 반면? old style helmets were heavy and bulky. 구식 헬멧은 무겁고 이제 부피가 큰 반면에 그래. 우리 벌컵 한다고 그러잖아. 벌컵, 벌키 알겠어? 네. 그래서 콤마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causing neck pain. 그 목의 통증을 야기한다. 야기한다. 그지? 네. 자, 옛날 구식 헬멧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큰 반면, 그지? 커서 모를 야기하는 반면, 목의 통증을 야기하는 반면, today's helmets are lighter and more comfortable. 오늘날 헬멧은 더 가볍고 더 편리하다. For the wearer. 착용자를 착용자로 위해? 착용자에게. 에게 착용자에게. 알겠어? 네. 됐어? 네. 자, 여기도 분사공이에요. and면 they caused 여기 시제 과거니까 알겠어? 네. 원래 형태를 우선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this is important.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뭔데? 그거 모자. 모자가 중요한 거야? 혁신. 혁신? 편리성. 해석해봐. 이것은 중요하대. 왜? 왜냐하면 people are much more likely to wear helmets. 왜냐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가능성이 wear helmets. 그 헬멧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저 있기 때문이다. 자, 수거 밑줄 쳐놨지. Be likely to. 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가 그러면 much more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훨씬 더 뭐할 가능성이 있대. Wear helmet. 훨씬 더 모자를 쓸 헬멧을 착용할 가능성이 있다.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겠어? 네. If they are comfortable. 그것들이 더 편리한지 아닌지? 응? 편리하다면. They.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이잖아. 네.
모자가 편리하면 하면 이제 더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거 뭐야? 편리성. 그래, 앞에 내용이잖아. 네. 오늘날의 헬멧이 가볍고 편안한 것. 알겠어? 네. 적어놔, 한글로 적어놔. 디스에다 오늘날의 헬멧이 가볍고 편리한 것이라고. 자, 이런 거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문장 삽입. 네.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내용 나오고 이거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네. 문장 삽입 문제 뭐, 뭔지 알지? 네. 그 디스에다 한글 모르 적었어. 오늘날의 헬멧이 더 편리하고 가벼운 것 같아. 알겠어? 네. 앞 문장 콤마 위치로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것은 해석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 자, 디스파이트하고 올드호의 차이 뭐예요? 올드호는 비록 몸을 지나두고 디스파이트는 몸이라도 몸으로 뜻 비슷한데? 네. 뜻은 비슷하잖아. 네. 그럼 뭔 차이야? 월동은 뒤에 짙게 보면 안 돼요. 그 주어가 오면 안 돼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돼, 월동가. 그치? 네. 디스파이트 저거 뒤에 디스하고 밑에서 저거 여기 있네, 시부러. 디스파이트는 뒤에 뭐 오는 거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왔어, 여기? 아니요. 문법 문제 답은 무조건 뭐라고? 그럼 뒤에 좀 주어 동사 써? 아니요. Old is innovation 해서 그 모든 것들의 혁신. 것들이 어디 있어? 모든 이것의 혁신. 모든 이런 혁신. 모든 이런 혁신. 알겠어? 네. 주어 동사 써? 아니요. 그럼 despite 뒤에 뭐 오는 거야? For 목적. 명사, 명사. 명사. 올드오는 뒤에 주어동사. 알겠어? 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뒤에를 살짝 바꾸기도 해요. 네. 주어동사로, 알겠지? 네. 무조건 여기만 보지 말고 그 왜 그런지 알고 있으라고 여기 바꾸기도 하니까. 네. 자, 그럼 해서 despite all these innovations. 모든 이런 혁신들이라도 혁신들에도 불구하고 helmets are still far from perfect. far from 뭐로 찾았어? 그거 거리가 멀다. 그래. 헬멧은 여전히 완벽한 거라는 거리가 멀다. 그럼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 그래. 이거 부정의 의미란 말이야. 부정. 체크 잘해놔.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거 뜻 잘 알아야 돼. far from 그래서 뭐뭐가 아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 직역해도 되긴 되지만 알겠어?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저 쓰는 거 나오면 써야 돼. 맞출 수 있어야 돼. 네. 밑줄 쳐놓은 거 있어? 네. 아직은 네. 완벽하지는 않대. 네. 자, sports players as well as workers and construction site factory and dangerous work environment. as well as가 뭐예요? be as well as a인데. A만큼 아 B만큼 A도 또 잘 저거 A뿐만 아니라 B도 B 오케이. A뿐만 아니라 B 다른 거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있잖아. 네. 뭐야? Another 아 그 뭐였지? 아 저거 옆에다 나돈니 버돌소 A 버돌소 B A하고 B의 순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네. 이거는 B as well as A라고 하잖아, 알겠지? 네. 여기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누구뿐만 아니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도 알겠지? 자, 근데 노동자가 어디야? 건설 현장, 공장, 그리고 다른 위험한 일 환경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도 여기까지 주어져? 네. Frequently experience brain injuries. 자주 뇌 손상을 경험한다. 그래. due to랑 because도 차이 뭐야? 그거 뒤에 주어 동사와 하나는 명사. 어떤 게 주어 동사야?
because가 주어 동사고요. due to랑 똑같죠, 뭐야? due to랑 똑같은 거야. because of. 알겠어? 네. 자, 뭐 때문에 이런 뇌 손상을 겪는데 the force and frequency. 그 머리를 때리는 빈도와 힘. 힘. 자, frequency가 이 frequent의 명사형이죠. 네. 그러니까 스펠링 쓸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있지? 네. 머리를 blow. 그 때리는 그 빈도와 힘 때문에. 지금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 네. 오케이. 네.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저 frequency라는 단어 때문에, 있지? 요거를 요거를 유추할 수 있잖아. 네. 명사형. 시계는 왜 봐, 이씨? 네? 시계는 왜 봐? 자, doctors believe. 의사는 믿는다. 네, 의사들은 믿는데 자, 뭐라고? 반복한다. That 이해하고. 알겠어? 접속사 that. 알겠어? 네. 자, 뭐라고? Repeated blows to the brain. 그 뇌를. 뇌들? To the brain 뇌의 의? 뇌가 뇌가 repeated blows 그 반복해서 그 맞는 거 그게 뭐야 그 해서 구조에 맞게 하라고 repeated blows 반복해서 반복되는 맞기 충격 충격 Repeated blows. 반복되는 충격. To the brain. 뇌로부터. 뇌로 인해. 뇌로 인해 반복되는 충격이야? 뇌에게. 그래. 해석해보면 repeated blows to the brain. 뇌에게 반복되는 충격은. 알겠어? 네. 자, 이 충격 입장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야? 반복 되는 거. 알겠어? 네. 반복되는 뇌에 대한 충격은 can cause a variety of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문제를 later in life. 그 늦은 삶에 나중 삶에 나중에. 알겠어? 네. See you later. 좀 나중에 봐. 알겠어? 네. 해서 어떻게? 이것은 뭐뭐한 이유이다. 그래, this is because는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래,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치? 네. 자, 이것은 why some scientists believe 이것은 약간의 과학자가 몇몇의 과학자가 약간의 과학자는 뭐야? 믿는 이유이다. 몇몇의 과학자가 믿는 이유이다. 앞에 더 reason 생각된 거죠? 네. 자, 뭐라고? 이게 뭐 생각된 거야? 접속사? 대. 네. 네. 알겠어? 대디아라고 믿는 이유이다. 네, 그치? 네. 목적격 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접속사 대. 네. 자, it is so important. 이것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아주 그것이 중요하다. 뭔데? 그 네? 이거 그것이 가르쳐줘. 그 가주어라서. 그래, 그래. 가주어지. 진주 어디 갔어? 그 뒤에 so, 아 그 to study. 그래. 뭐 하는 게 중요한 이유야? To study woodpeckers. 딱따구리를 연구하는 것.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 이유이다. 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그 저거 앞에 있는 문장. 그래. 앞 문장 내용 뭐야? 그 반복된 충격이 나중에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이유야 그게 딱따구리를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것이 알겠어? 네 이런 거 문장 삽입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어? 네 여기 디스가 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다면 여기 ABCD 한다면 어디 들어가냐 그 다음에 ABC 순서 문제의 힌트가 되는 거고 알겠어 모르겠어 네. 해석할 때 잘 봐야 돼 안 봐요? 아니요 자, they hammer their beaks into trees. 그들은 망치질한다. 그들의 부리로. 부리를 망치질한다. into trees. 나무에게. 그럼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딱따구리. 알겠어? 위에 우드 패커스라고 돼 있지? 네. 그들도 딱따구리. 알겠지? 네. Speed over 20km per hour. 20km 이상의 속도로 시간당 그 나무에다 박는다. 그래. 20km per hour가 왜 per가 뭐야?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아워 세컨드. 알겠어? 이게 무슨 단위야? 그거 속력과 속력의 단위. 속력의 단위. 시간당 얼마 갔냐? 알겠어? 네. They can pack about 20 times per second. 그들은 어 20초당 20회를 쪼아낼 어? 20초당 20 그 20회를 쪼아낼 수 있다. per second. 그 이 1초 동안 초당 초당. 자, 지금 속도는 뭐고? 시간당 킬로미터. 20km고. 20km. 횟수는 초당 20번 대략 20번을 쪼고 있을 때 존나 빨리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On average 평균 they knock their heads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박는다 against the hard surface 어... 다시 그... against, again은 반대로? 어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뭐야?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그... 단단한 표면에 대하여 그래, 단단한 표면에 이런 말이야, 그치? 네. 단단한 표면에 그들의 머리를 박는데 About 12,000 times every day 12,000시간 동안 계속 시간? 아 12,000 날 날? 12,000 초 매일 12,000회 저거 저 12,000번 12,000번 회 알겠어? 네 매일 대략 12,000번을 단단한 표면 나무죠? 네. 나무에다 대가리를 박는다. 자 each one of those impacts 저것들의 충격 중 각각의 그러한 충격 중에 각각은 자 그러한 충격이 주어야 각각이 주어야 각각 이치나 에브리는 무슨 치급? 아, 그 복수 아 다시 이즈 알겠어? 네 체크 여기 임팩트라는 함정이 있으니까 알겠어? 네 자 에즈 원급 에즈죠? 네 에즈 원급 에즈 해서 어떻게? 에즈 원급 에즈 몸만큼 그래 원래 몸만큼이지 네 근데 앞에 요거 있어 about 100 times 네. 이때는 타임즈가 뭐야 뜻이? 타임즈 그 100번 번? 횟수 100회 100회 만큼 대략 100번? 저거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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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뭐뭐만큼이라고 하지 말고 이때는 뭐라고 하라고 선생님이 뭐뭐 보다 해석할 때 얘는 배고 배 알겠지? 네. 자 그럼 해서 다시 자 each one of those impacts 저것들의 충격 중 각각은 때린다 때리기보다 히트 히트잖아 히트 충격 충격보다 충격보다 100배 강하다 알겠어? 네 자 그리고 이 비동사니까 뭐 오는 거야? powerful 알겠죠? 네 비동사니까 powerful이야 네 연결해놔 비동사니까 powerful 네 자, 근데 그 충격이 어떤 충격이야? That would cause serious brain injury to a human. 사람에게 심각한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충격보다 100배 세다. 세다. 알겠어? 네. 그런데 그 100배 센 충격을 하루에 몇 번? 12,000번. 이건 번, 여긴 번. 알겠어? 네. 시속 뭐로? 킬로미터. 20km로. 알겠어? 네. 초당 몇 번? 20번. 알겠어? 네. 초당 20번이에요? 네. 예. 아직. 아, 너무. 그러나 저도. 그러나. 예식 그러나의 의미가 있어. 있어? 자, 예. 그러나. Somehow 어쨌든. 어쨌든. Would packers never suffer any physical or mental damage? 딱딱 우리는 결코 육체적과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 고통 데미지를 절대 그 고통 받지 않는다. Why not?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그럴까? 왜 안 받을까? 그죠? 네. 여기까지. 알겠어? 네. 대박 잘 받았다.